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연평도의 북쪽 바다. 그런데 밤마다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탐조등에 포착된 것은 중국 어선. 해경 특공대가 나포에 나섭니다. 중국 어선이 황급히 뱃머리를 돌립니다. 쫓고 쫓기는 가운데 밤바다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간밤에 소란이 벌어졌던 바로 그 바다입니다. 맞은편 북녘당 옹진반도 사이에 수백 척의 어선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꽃게를 잡으러 온 중국 어선들입니다. 200여 척, 최대 많을 때 700여 척까지. 터지도 못해 이제 다 타고 남을 게 없어요 이제. 중국 어선들은 주간에도 우리 해역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초소에서 이제 내보내는 건데 한 300에서 400m 떨어진 데까지 들어오거든요. 해군과 해경 쾌속정이 출동합니다. 중국 어선은 그물을 버리고 황급히 도주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도망가면 북방 한계선. 한국 쾌속정이 넘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중국 어선들은 더 이상 달아나지도 않습니다. 엔엘리 라인에서 지금 몇 미터 이남인가요? 지금 한 50m 정도 지금 이남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북한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NLL, 즉 북방 한계선 이남을 우리 영해로 간주하는 반면 북한은 NLL 이남 지역까지 북한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제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곳에서는 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유혈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이자 냉전 일번지가 바로 이 연평 앞바다인 것입니다. 취재 중에도 북한은 우리 군경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선 해군은 조선소의 해상에서 전투 함정들을 우리 측 영해 깊이 자주 침입시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성한 영해를 침범하는 모든 함정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음이 없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남북을 넘나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 어선들. 꽃게철에 들면서 연평 앞바다는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월드컵 축구 중계로 3주 만에 시청자 여러분을 뵙습니다. 그동안 저희 취재진은 4년 전 이맘때 서해 교전이 벌어졌던 연평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축구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꽃게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만 원래는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4년째 계속되면서 꽃게의 씨가 마르고 어민들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민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매달린 상태에서 자칫 이 한반도의 화약고에 새로운 불씨가 던져질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을 강지웅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연평도 꽃게는 양과 질에서 대한민국 꽃게를 대표해왔습니다. 그런데
연평도에서 꽃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꽃게 그물을 거들어가는 어선에 동승을 해봤습니다. 이 그물은 연평도에서 20년째 꽃게를 잡아온 최 선장이 나흘 전에 깔아놓은 것입니다. 잔뜩 기대를 안고 끌어올린 그물, 꽃게 대신 쓰레기만 걸려 올라왔습니다. 예, 중국 놈들이 버린 비닐이에요, 비닐. 계속 올라와요, 계속. 꽃게, 걸리라는 꽃게는 안 걸리고 이런 것만 걸리니 잘 갔냐고. 어쩌다 한 번씩 꽃게가 올라왔습니다. 네 마리야, 다섯 마리째야. 뭐로 갔다 나도 하도 반죽을 해놔서. 이날 최 선장은 400m의 그물을 걷어 꽃게 10마리를 잡았습니다. 회는 한 점씩 먹읍시다. 이게 4일, 5일째 되는 건데 400m에서 10마리 나왔으니 뭐 이거 잡아갖고 밥 먹고 살겠어. 10마리 없네요. 기름값도 건지지 못한 추러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4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002년 연평도에서 꽃게를 잡는 장면입니다. 그물 가득 꽃게가 걸려 있어 선원들이 꽃게를 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꽃게가 잔뜩 걸린 그물은 크레인으로 부두에 끌어올려졌고 섬의 부녀자들은 이 꽃게를 따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 많던 꽃게는 어디로 간 것일까?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2003년 5월부터. 이들은 꽃게가 남아하는 길목인 북방 한계선 부근에 아예 진을 쳤습니다. 적게는 대6척. 많게는 10여 척이 선단을 이룬 중국 어선들입니다. 한국 군경을 의식해서인지 낮에는 북방 한계선 북쪽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연평도 인근까지 접근해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손에 잡힐 듯이 가까운 거리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그중에는 들킬까 봐 불을 끄고 조업하는 어선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밤만 되면 몇 개가 들어서요. 아파트가요? 예, 그냥 불빛이 그냥 흔해요. 연평도민들은 밤에 조업 안 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들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너무 약이 올라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인망식 조업 방식입니다. 해군 쾌속정이 한국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장면입니다. 강단호, 800 상자 정도 있습니다. 어창에는 싱싱한 꽃게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머! 뿐만 아니라 통발과 저인망을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했습니다. 어족과 크기를 가리지 않는 조업 방식이 고기의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바다에 사는 생태계 고기들은 무슨 모든 것은 볼을 빼고 움직이지 않는 모든 건 다 가져가는 애들이. 365일 중에 5일 정도만 이 바다에가 없고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슨 어족이든지 남을래야 남을 수가 없어요.
꽃게는 중국 어선들이 들어온 이듬해인 2004년부터 현저히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서는 구경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철 꽃게잡이에 드는 기본 비용 5천만 원가량이 모두 빚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중국 어선들이 들어온 이듬해인 2004년부터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하를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면서 아예 출하를 포기한 배들도 있었습니다. 운영을 안 하시는 거야? 아예, 그냥? 아예 포기를 한 거죠. 저기 막 모래가 쌓여 있고 그랬네요. 예. 갑판에. 예. 여기 있는 배들은 전부 포기한 배들이에요. 양이 없는 배들은. 지금 배 풀이 나는 거 보십시오. 풀이. 이 배 풀이. 이 어선에 풀이 나고 있어요, 이거. 현재 연평도 어선의 10중 8구는 비 때문에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씨네 어선은 이미 채권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집까지 가압류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돈에 파천까지 뭐 친자집 시집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집들은 다 끊어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지금 나보다도 우리 친정 엄마가 너무 쓰러질 것 같고 친정에서 어떤 얼마 갖다 쓰셨어요? 친정에서는 6천 그리고 엄마한테 2천 그다음에 작은 남동생한테 400 큰오케한테 150 우리 또 막내 여동생한테 또 그건 조금 채지만 하거든요. 사모님한테 지금 돈 얼마 있으세요? 저요? 10원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연평도 어민들의 수협 대출 현황입니다. 평균 1억 8천만 원. 여기에 사채를 더하면 가구당 빚은 4억 원에 이릅니다. 중국 어선으로 인한 재앙은 처음 대청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청도에는 연평도보다 1년 앞서 중국 어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꽃게 잡아야 되는데 꽃게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래도 이 우리는 못 살게 됐어. 이 여기선 중국 백가탈에 못 살게 됐어요. 그럼 요 앞바다에 나가면 꽃게 한 배씩 잡아야 됐는데 하나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이제 다 처맥이 돼서 굶게 돼서 있었잖아요. 항구에서 꽃게 잡이배 선장 조 씨를 만났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공공 근로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왜 3만 원 받고 그냥 이렇게? 오늘 영업 못 하시고 공공 근로. 아 그건 나가 뭐 어떻게 합니까? 돈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배 사람이 돈 많이 벌러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게 3만 원이 낫죠. 꽃게 이 씨가 마른 지 4년째 접어들면서. 어민들 주머니의 돈도 씨가 말랐습니다. 우리 전화도 끊게 되니까요. 오는 대로 하는데 전화 끊겼어요? 어, 들러보세요. 한번. 아, 그래요? 이 전화는 발신이 금지되었사오니 다른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 선장은 그중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나는 그래도 중류층이에요. 집에다 갖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꽃게가 사라진 섬은 겉보기에도 스산해 보였습니다. 마을에는 곳곳에 빈집이 널려 있습니다. 집 주인은 한때 한철에만 1억 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던 꽃게잡이 선주였습니다. 어서는 수협에 돈 빚졌기 때문에 경매로 다 넘어갔죠. 아 그래요? 그래. 그게 그 사람들은 몸만 떠난 거지 그냥. 수협에서는 이번 봄철 조업이 끝나면
어민의 90%가 신용불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빚에 쪼들린 어민이 떠나간 집입니다. 미처 아이들의 상장마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꼭 보세요라는 메모지와 학교 급식비 납부 안내장이 이 가족이 겪었을 어려움을 짐작케 해줍니다. 결국 꽃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2003년 10월, 대청도 어선들이 일제히 항구를 벗어나 북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항의해 직접 중국 어선을 퇴치하러 나선 것입니다. 어선들은 어로 통제선을 돌파해 북방 한계선으로 내달았습니다. 해군 경비정이 막아섰으나 어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어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황한 중국 어선들은 닷줄마저 끊고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옥구역 단속에 항의하던 어민들이 해군 기지에 들어가 장병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어민들은 이 사건 역시 중국 어선들이 화근이 됐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라니까. 먹고 살라니까. 자, 중국 배들은 많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우리 배를 못 나가게 하지. 그러니까 싸움 붙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청도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 48척이던 어선이 22척으로 감소했습니다. 남은 어선들의 미래 또한 어두워 보였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정부에서 중국을 상대로 하든 이북을 상대로 하든 조업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은 무슨 대책안, 법안을 좀 만들어줘야지 뭐 이대로 놨다가는 내가 볼 때는 이거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서 그게 재해가 아니라 이것도 재해란 얘기야. 큰 재해지. 고기가 없어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재해지 뭐야 우리 어민으로서는. 그런데 꽃게의 남획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어선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소가 훼손돼서는 안 될 특별한 장소라는 어민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꽃게를 비롯한 회유성 어족들의 산란지로 알려져 왔는데 이곳을 저인망으로 긁어대는 바람에 고기들의 요람 자체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양식장이라고 봐야 돼요. 북한도 그렇고 우리 남한도 서로 공해상을 저기 두고서 거기서 다 고기를 길러가지고 이놈이 저기 가지고 그래도 유동으로 오면서 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이 배들이 보니면 싹쓸이 줘버리는 거예요. 바닥은 싹싹 끄는 거. 과연 중국 어선들의 저인망식 조업이 연평바다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옛날에 이렇게 한 시간 잡으면 몇 개 들고 올라왔습니까? 한 시간 잡으면 한 50개 정도 올라왔어요. 50개? 네. 전 어획량이 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군요. 한 시간 하고 6마리예요. 실제로 꽃게뿐만 아니라 전복, 해삼, 바지락 같은 수산물들마저 씨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이쪽 바다가 이게 달라서 생태계가. 왜? 중국놈들이 몇백 척 여기서 끌고 돌아다니는데 그 흙탕물이 일어나면은 불어서 가라앉을 거 아니야. 하니까 바닥이 좋던 데가 뻘만 질끼는 거라. 하니까 이게 사나 못 살지. 생태계가 변한다니까 지금. 해군의 양해를 얻어 연평도 북서쪽 바다에서 수중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인망을 끌고 있는 중국 어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지역은 어로 통제선을 벗어난 바다로 아직까지 민간인에게는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닷속 풍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뻘이 아닌 안반 지역인데도 진흙이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폐사된 바지락 군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손을 대자 시야를 가릴 정도로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뻘 지역에서는 떼죽음을 당한 조개들도 발견됐습니다. 취재팀이 본 연평도 바다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끌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분위가 그 분위가 조류에 밀려가지고 그 해안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저기서 대규모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탁도가 심하고 해조류 우상도 좋지 않고 정상 상태가 아닌 것 같이 보여져갖고 지금 뭔가 그 생태계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연평도 인근의 생태계는 중국 어선들을 오늘 당장 물러가게 하더라도 5, 6년 이내에는 회복이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의 바다에 들어와 꽃게를 약탈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키는 중국 어선들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지난 6월 4일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 4척이 나포됐습니다. 이 어선들은 인천항으로 예인됐습니다. 어선에는 한 척당 10여 명의 중국인들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우리 해역까지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북방 한계선 부근에 진을 친 중국 어선들의 90%가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국경 도시 단동 인근에 동항이란 곳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은 낡은 목선인데 장기간 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아궁이를 갖춘 주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뗄감으로 쓸 나무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장기판도 눈에 띕니다. 한번 출항하면 보통 한두 달간은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문제의 저임만 그물입니다. 촘촘히 짜인 그물로 24시간 작업을 하는데 잡은 고기는 고기 운반선이 따로 수거해 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납포된 어선 한 척당 벌금이 3천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이들은 납포를 각오하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선단의 경우 북한 정부로부터 어업권을 사서 조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中国船单的实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단동에 인접한 동항시는 남북한과의 무역으로 급성장한 항구입니다. 부두에는 연평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의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선의 수는 만여 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 해역은 6월 중순부터 금어기여서 현재 한반도 해역에서만 고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부가 가르쳐 준 곳에서 변경 무역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인공기와 중국 어선기를 동시에 개항한 이 배들은 북한 해역을 드나들며 중국 어선이나 북한 어선으로부터 고기를 넘겨받아 동항으로 들여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항 채비를 하고 있는 배입니다. 과자와 야채, 음료수 같은 먹거리를 싣고 있었습니다. 북한 해군에게 인사치레로 건넬 선물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해역에서 언제 꽃게가 들어오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날 밤 꽃게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캄캄한 항구에 변경 무역선이 한 척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트럭에다 무엇인가 옮겨 싣기 시작합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꽃게였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변경 무역선에서는 싱싱한 활꽃게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 꽃게들은 한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넘어간다고 중국이지라 그러지만 지금 북한에서 거꾸로 넘어간다고. 우리나라에 갔다 와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분들이 그 사게 무슨 전해를 그 한국 사람을 연락하고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어업권을 사서 조업한다는 사람을 수소문해봤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재력이 있고 북한 내에 인맥이 든든한 거상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해역에서 대규모로 꽃게를 거래한다는 한 거상을 만나봤습니다. 북한이 발행하는 어업권을 어렵사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어로를 진행하게 된 것을 확인한다고 적힌 이 확인서는 평양의 상업회의소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취재 도중 북한 해역에서 들여온 꽃게가 도착했습니다. 이 업체에는 이 같은 활꽃게를 하루 1톤씩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이 꽃게들이 북한 어민들이 잡은 것을 합법적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현재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대다수는 북한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도 단속의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우리 해군과 해경의 단속이 소극적이어서 중국 어선들이 월경을 일삼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대 많이 들어올 때는 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해안선에서 한 300에서 400m 떨어진 데까지 들어오거든요. 요 앞에 요렇게 저 배들하고 이 중간 지점까지 해안선에서 중간 지점까지 들어와도 그냥 내버려둬요. 하지만 해군과 해경은 중국 어선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해외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잘 왔고 잘 해왔고 그런 기조로 계속하는 거지 앞으로 뭐 특별히 특정한 대책이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가 우리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거든요. 중국 어선이 출몰한 지 4년째. 우리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넘나드는 중국 어선을 두 눈으로 봐야 하는 어민들에게 해군과 해경의 태도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과 해경 관계자에게 어민들의 기대만큼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해군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대응한다든지 단속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선도 사실 그 해경이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우리가 그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주 임무는 이 어로한계에서 이부 요 녹색선 아래에서 저희가 요 어로 보호를 주 임무입니다. 저희들 그다음에 이제 해군 쪽을 이야기하면 국방 개념에서 NLL 선상 요 책임은 해군이 있다고 이렇게. 합참의 통합 방위 지침에는 북방 한계선을 넘는 중국 어선의 경우 해군 함정의 지원하에 해양 경찰이 나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서로 책임을 밀었지만 속사정이 있습니다. 실은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년 전 월드컵 때 2002년 6월 29일 날 서해 교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상황도 우려될 수 있다. 그리고 무장 약한 해경이 어떻게 저 타겟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관망을 하자 하는 그런. 중국 어선들이 진을 친 위치는 NLL 북방 한계선 넘어 북한 해역. 군경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중국 어선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남북한은 북방 한계선 인근 바다를 공동 어로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의 합의는 지난 3월 북한이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려면 서해상의 경계선부터 다시 급구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답보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태에서 남은 것은 어민들의 절박한 현실입니다. 어민들은 이자 탕감과 어선의 수를 줄이는 감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감척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도 동의는 하지만 감척 보상금으로 정부는 1억 원을, 어민들은 3억 원을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보상을 이제 저 감축은 1억 2천이라는데 그건 1억 2천이 껍데기 값이 1억 2천이에요. 이 껍데기 값이 엔진까지 이거 장비 다 해가지고 이게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들어가요. 2억 5천, 1억 6천 들어가요. 이 배 짓는 데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감축을 1억 2천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협 빚도 못 갚아요. 별도로 자기들은 돈이 적으니까 추가로 더 폐업지원금을 몇 억씩 더 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부가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심 꽃게 감소가 중국 어선 때문이라는 어민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꽃게가 그 바다에서 자원이
우리 그 연근에서 어떤 생태계가 변화된다든가 남행을 한다든가 또 환경이 변하면 자원이 있다가도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남행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도 해봐야 되고. 하지만 원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었고 중국어선을 단속해달라는 요구에는 엉뚱한 답변마저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문제 인식에 어민들은 격분했습니다. 정부가 외면함으로써 어민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차비 들어오겠죠. 뭐 통장이라든지 집, 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묶이면 다 죽어 떠나는 수밖에 없죠. 뭐. 그게 두 달 세 달 이 안에 벌어질 이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민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가오는 파국. 어민들의 분노는 NLL 해역에 또 하나의 긴장을 낳고 있었습니다. 네, 강중 PD. 네. 이제 3일 뒤면은 그 봄철 꽃게 조업도 끝나고 금어기로 들어간다는데 연평도 어민들에게는 희망이 이제 없는 겁니까? 네, 6월이 지나면 줄 파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2판, 4판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중국 어선들에게 돌진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연평 어민들의 해상 시위 때 휘발유와 화염병까지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네. 어민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남북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NLL 선상에서 자칫 우발적인 행동으로 또 다른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평 바다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 어로 수역 같은 근본적인 방안이 끈기 있게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당장 벼랑 끝에 매달린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 어선들에 의한 생태계 파괴 실태가 정부 차원에서 조사되고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